가 아니 저 BTS가 나온다니까 질문을 직접 주셨어요. 너무 고생이 많으셨어요. 네. 네. 코로나 시대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BTS만의 챌린지를 해주실 수 있는지. 네. 누가 얘기해 주실까요? 창희 씨가 기발하게 생각하셨으니까. 창의적이니까. 네. 네.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들을 못 하고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코로나가 만약에 끝나고 정말 이제 다 완전 다 끝났어요. 그러면 이제 정말 첫 번째로 뭘 하고 싶은지, 첫 번째로 뭘 제일 먼저 하고 싶은지 그거를 뭐 글로 쓰거나 아니면 그림을 표현을 그리거나. 하거나 그림을 그리던가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? 꿈 챌린지네요. 그림 챌린지. 네. 꿈 챌린지. 꿈 챌린지. 네. 네. KBS 게시판에도 방탄소년단에 대한 질문이 쇄도했습니다. 그중에 아이디 미생님이 요청하신 건데 옛날 프랑스에서 이 아리랑을 부르셨다고요. 아, 네. 시청곡에서 한 번 더 불러주실 수 있나요? 그때 노래와 안무를 보고 입덕했습니다. 아, 그때 방탄만의 신나는 곡으로 만들어 주셔서 흥했습니다.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진과 정국님이 노래하셨나요? 초반에 좀 아마 불러봐 주실 수 있을까요? 우리 저희 리스리랑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수고 퍼포먼스가 생각보다 퍼포먼스가 힘들었어요. 아, 그렇죠. 맞아.